네, 화면 한번 열어볼까요? 내가 이제 매크로를 한 30분에 한 번을 바꿨더니 이제 매크로가 별로 안 올라온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사진을 그거 해놨어요. 그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 파일을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파일 업로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방송을 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게 방송을 켜놓고 파일 업로드를 걸으면 안 올라가더라고. 약간 이게 그 방송이 그래픽 카드 인코딩을 하긴 하는데 이게 CPU 사용 비율이 이게 꽤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인코딩은 그래픽 카드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큰 파일을 올리는 그러니까 서버에다 올릴 때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약간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인터넷 통신 약간 그 비트레이트 그거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올려놓는 거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는 제가 뭐 고정 댓글을 달아놓거나 뭐 제가 뭐 댓글 관리를 뭐 수시로 하거나 그러는 데는 아니거든요. 다시 보기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을 따로 운영을 하는 목적은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영상의 원본 파일을 보관해 놓기가 힘들어서 그래. 네, 이거 들을게요. 근데 모르겠어. 지금 이게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그한 아티스트의 음원들을 제가 쭉
그냥 제가 쫙 한번 그 투어를 해보고 받은 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그 작업을 할때 쓰는 음원들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프리로 올려놓은 거니까, 프리로 쓰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에 올라가는 영상의 그 뭐냐 영상 두 개가 뭐냐면 그래서 지난밤 방송 1부 2부예요. 멜론을 끊었더니 저작권 없이 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이거가 1부 영상이고 2부 영상은 네 지난밤에 했던 그 뭐냐 그 레이맨 마법사 그두 바퀴 연습한 거네 그거 올리고 있어요. 저거 5월 24일 파일 내 뭐지? 잠깐만요. 뭔 영상인지 알겠다. 최근에 이제 썸네일 시스템을 제가 좀 바꿔가지고, 근데 그게 좀 아직 반응을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이제 곧 여름이니까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o surfing인데. 네, 여러분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사실 엊그저께부터 바뀌긴 했지만 그 약간 6월부터 바뀌는 방송 시스템은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가요를 안 틀어요. 방송에서 가요를 안 틀게 됐어. 뭐 가요를 안 트는 이유는 뭐 충분해요. 가요 안 트는 이유는 사실 사실 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네. 사실 저작권이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좀 저작권이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저작권이긴 한데 사실 이 저작권 문제 사실 내가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은 보통 BJ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BJ나 스트리머들이 그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 채널이 있고 다시 보기 채널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시 보기 채널은 이제 영상을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올려버리는 채널이잖아요. 이게 어쩌면 이게 그 편집의 중요성이라는 걸 약간 일깨워주는 그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뭐냐 시청자들 중에서 그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 그 아프리카 TV나 그뭐 트위치나 뭐 이런 데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생방송을 또 보고 싶거든. 사실 그것 때문에 다시 보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시 보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제 다시 보기 채널은 그래서 막 이제 사실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하는 채널이죠.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운영하는 채널이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제 수익을 생각을 안 하고 운영은 하지만, 노래는, 이제 노래를 막 가요를 막 이제 방송 중간에 막 틀어놓고 막 그러는 거를 좀 되게, 좀 말하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 그 멘트가 끊어지는 그 타이밍에 계속 그 노래를 누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아프리카 TV 영상을 유튜브에 안 올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됐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 되는 그 시점부터 약간 이 음원이 섞여버리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편집자들이 편집하기가 개빡세요. 그래서 유튜브 본 채널이 막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채널들도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을 막한그 원래 채널의 구독자들의 한1% 정도가 구독을 하면 다행이야. 일단은 내가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이 걔도 1%는 넘어요. 한내본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3%? 3%가 다시 보기 채널을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찐 팬들이 약간 의리상 구독해주는 정도? 그래서 원래 다시 보기 채널은 보통 수익을 잘안 노려요.
방송 상세 정보를 프릭샷에서 볼 수는 없을까? 몇 시에 시작했는지는 좀 내가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참고로 내가 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이 아티스트의 그 음원들을 내가 쫙 한번 찾아본 이유는요. 사실 그 여기 이 아티스트의 그 음원들을 브금으로 쓰는 유튜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성인 김성훈이에요. 네, 저도, 이게 꼭 주말에, 사실 내가 뭘 먹고 오는 타이밍이 되게 좀 애매해가지고, 네, 이거를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빛이 반사가 안 되나? 여기, 네, 꿀었다. 이거 썸네일용으로 한번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즘 내가 썸네일을 바꿔가지고 한 이렇게 해놓고 이 꿀오떡을 한번 좀 갖다 이제 먹어볼 건데 사실 가끔씩 먹어요. 가끔씩 먹는데 이걸 한번 꿀오떡이라는 영상을 주제로 제가 올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뜯는 곳이 있지만 저는 좀 이쁘게 뜯어보기 위해서 그냥 이 가위를 쓰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빵을 좀 부드럽게 먹는 방법은 이거를 조금 뜯어놓고 그 전자레인지에 조금 그 데워오면 딱그 오븐에 구운 느낌이 나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오면 그러니까 이 빵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호떡처럼 그냥 호떡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뜯으면 아 이제 요 안에 막그꿀 들어가 있고 고명은 없어요. 이렇게 막꿀 들어가 있고 막 이런데 그냥 뭐 이렇게 씹으면 좀빵 느낌 나죠. 약간 좀 이제 빵 느낌이 나고,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좀 살짝 접혀 있는 거 한번 펴볼게요. 잘안 펴지는데, 안 되네요. 네, 그냥 펴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꿀 발라놓은 것 같아. 그냥 빵 반죽할 때요. 그 사이에 꿀을 발라놓고, 꿀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반죽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구운 것 같은데, 사실 호떡 만들 때 그렇죠? 호떡 만들 때 반죽을 해와. 그래서 반죽을 좀 떼내가지고, 반죽 속에다가 이꿀 같은 거를 넣잖아요. 뭐 꿀이라든지, 뭐 견과류라든지, 뭐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철판에 막 이렇게 찌익 눌러서 호떡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호떡을 그렇게 만드는데 막그 와플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호떡을 구운 다음에 와플에다가 짜부를 시켜가지고
호떡 와플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뭐냐 반죽을 이렇게 해놓고 와플을 깔아 뭉개가지고 그 와플을 만들면요. 사실은 그 안에 뭐를 넣어놓으면요. 그 안에 뭔가를 넣어놓으면 이게 짜부가 돼가지고 그 안에 막 약간 소스 막 이런 거를 넣어놓으면 이게 막 눌어붙어서 설거지 하기가 힘들대요. 그렇다고 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요리를 해 먹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어떤 레시피를 해 먹나 뭐 이런 것도 봐요. 저도 아무래도 제가 식품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꺼내서 보는데. 그리고 또 언젠가는 제가 뭐냐. 지금은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내가 요리를 잘안 하는데. 이거는 내가 여사친한테도 한 얘기인데. 내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음식을 내가 요리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이제 요리를 할때몇번 있어요. 요리를 가끔 몇번 하는데 꼭 내가 해놓은 요리들을 딴 사람들이 안 먹더라고. 아니, 나는 내가 하면 사람이 못 먹을 맛은 아니거든요? 나 나름 맛있게 하거든? 내가 뭐 레시피 선을 뭐 이상하게 뭐 벗어나는 요리를 하진 않잖아요. 혹시 제 요리 영상들을 뭐 제 채널에서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거를 보고 솔직히 나는 좀 상처를 받았지. 그거 보고 상처받아서, 사실 그 이후, 좀, 요리를 잘안 해요.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는.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는 요리를 잘안 하게 됐고. 뭐 그런저런.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나가서 살게 되면요. 이제 모르겠어. 내가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는 방만 있는 집에서 살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그 요리 영상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살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음식 해먹는 공간이 좀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면 아마 새값이 좀 많이 나가겠지? 결론은 또 돈이 없네. 참. 근데 요즘 이게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좀 이게 중독이 되면 위험하겠지만 사실 중독 정도는 아니거든. 그냥 돈 있을 때 조금 약간 잔여 요금 있죠. 자투리 요금. 약간 이런 자투리들을 약간 나눔 적금을 붙잖아. 숫자 6개 맞히는 그 적금에다가 이제 갖다가 붙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려받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적금 붙는 거야. 그거라도 붙는 이유가 그래도 그거는 아마 요즘 1등 되면 한 뭐냐 한 그래도 몇십억은 생기잖아요. 세금 떼도 한 몇십억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 떼면 한 십몇억 있나? 그렇게 되면 되게 약간 좀 뭐냐, 살집 좀 하나 사고, 집 사고, 그 다음에 한 몇십 년살돈 정도는, 1년에 생활비를 1,000만 원 넘게 쓰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보통. 그리고 보통 컴퓨터 부품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한다 치면, 그렇게 한다 치면, 좀 아껴가면서 살 수는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약간 그런 거지. 좀 죽을 때좀 약간 그 죽을 때 무덤에 가기 전까지 쓸 돈은 약간 남는다. 약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살면서 뭐 방송하면서 그렇게 살고는 싶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참 그게 안 되네. 뭐그 이외에도 내가 뭐돈벌 라인은 이제 좀 찾아보고는 있지만요. 그냥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보통.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좀그 어떻게 많이 찾아는 보지만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니? 이게 그 내가 보기에는 지금 6월 중순까지 또뭐 각종 뭐 공공행사 뭐 이런 것 지금 없고 사실 그런 그 행사 쪽 업계나 약간 이런 또막 방송이나 뭐 영상 이런 거 문화 행사 이런 거 찍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약간 공공행사 같은 게 걔도 살 길이었거든요. 그게 살 길이었는데 또 이게 또 6월 14일까지 중단되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 9월쯤에 또 이제 계절이 좀 바뀌어가면 또 가을쯤에 또 이게 난리가 날수 있어요. 가을쯤에 또그 한번 그 감염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만약에 사회적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절기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생활 속 거리두기 가기 전에 그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그 시점에는요 그 환절기 때였잖아요. 환절기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다가 이제 환절기 지나고 나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또 이제 그 이제 가을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 때 내가 보기에는 그때 또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또 감기 증상으로 또 확진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그렇고. 하여간 그거 하니까 지금 내가 이제 할 얘기가 좀 생겼는데요. 그게 할 얘기가 생겼는데. 사실 이제 저녁에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하잖아요.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누가 나는 미사 안 하고 미사책만 사고 갈 건데 이 성당 출입자 명단에 이름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 뒤에 선 사람이 내가 바로 나 완전 정색해가지고 당장 쓰세요 그랬잖아.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도 깨갱 해가지고 그냥 이름 썼는데 사실 그 건물에 들어왔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려고 했죠. 건물 밟으셨잖아요. 건물에 들어왔으면 출입대장이 기록 써야 되는 거다,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아줌마가 만약에 확진자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아줌마가 확진자면, 그러면 그 시간대 그 아줌마 바로 앞에 있었던 나도 그, 바로 2주 그 자가격리예요. 바로 2주 자가격리하고 검사해야 돼. 근데 이제 보통 그거예요.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면 2주 그 검사하고 2주 자가격리예요. 확진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진자가 아니고 그냥 의심 증상일 때. 의심 증상자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이 나오고 나서도 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
약간 그거지. 그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하고 동선이 겹치면 일단 그 사람들은 그 바로 그 뭐냐 선별진료소 가진 않고 일단 그 뭐냐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예요. 2주 격리는 아니더라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면 무조건 2주 자가격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나는 요즘 내가 불안한 게 왠지 또 어떤 확진자하고 이 동선이 겹쳐버리면 그럼 나도 바로 검사 받으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내 뒤에 사람이 그 건물 출입 기록을 안 쓰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소리냐 당장 쓰라고 그랬지.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네, 안녕하세요. 그내 뒤에 온 사람은 자기는 미사 안 하고 미사책만 사가지고 집에 가겠대. 근데 미사책을 사려면 성당 건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 그 출입 기록을 쓰는 거는요, 미사 참석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밑장 빼기 하려고 그 아줌마가 참이 시국에 밑장 빼기 하다가 만약에 그 밑장 빼기 한 아줌마가 확진돼 봐. 그럼 나도 2주 동안요. 집 밖에 못 나가요. 나도 2주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고, 어플 깔고, 그, 뭐냐, 테스트 한 다음에, 그, 확진 여부, 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음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음성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그 2주 동안 내집 밖에 못 나가고, 응? 계속 그냥 방구석에서, 응? 그 가족들하고요, 그 동선도 못 겹쳐요. 그 가족들하고 동선도 겹칠 수 없어가지고 그 뭐냐, 그럼 나내 방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요. 내 동선이 얘 방하고 요 옆에 화장실까지밖에 아마 안될 거야. 그나마 우리 집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론 그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또다 자가격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족들도 그 가족들도 왠지 확진자하고 접촉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되면 이제 내가 뭐 따로 오히려 내가 방송 진행에 약간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가족들하고 나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셀프 격리할 일 있으면 그냥 내가 어디 안 나가면 되거든. 어디 안 나가면 되고 그냥 그 배달 주문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 장도 안 보러 나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당장은 내가 그 나는 지금 당장 월세 나가려고 해도 나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솔직히 그건 좀 무서워. 근데 솔직히 그럴 거예요. 쇼핑센터는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아줌마도 나는 그 생각이 든 거야. 자기가 그 이름 적어가지고, 안 적어가지고, 자기 확진자 됐는데, 자기가 동선을 안 속여.
아니, 동선을 속였어. 그래서 우리 성당에 왔었다는 거를 자기는 기록을 숨겨. 근데 그러면 그 시간에 성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다그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아줌마의 그 마인드를 내가 거기서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참, 진짜 내가 그 앞에 신부님이 있어서 욕을 안 했지, 진짜 아마 욕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록 속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옮겨버리면 책임질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욕하려다가 말았어요. 진짜 앞에 신부님 있으니까 욕을 안 했지. 내가 아마 진짜 사목위원이었으면 아마 그럴 거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거야, 아예.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가끔씩 여사친하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솔직히 좀 무서울 때가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사실 그 여사친 입장 같은 경우는 걔는 직장인이니까. 걔는 직장인이니까 가끔씩 막 나라고 뭐, 저녁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약간 그렇게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걔가 이제 월차를 쓸 때가 있어요, 휴가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월차를 써가지고 아예 하루 쟁이, 그, 아예 낮 시간 때 나랑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막, 밀집 장소 이런 데를 갈것 같은 약간 그런 두려운 느낌? 하여간 그런 게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그, 5.18 특별전? 그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아직 못 갔거든요? 원래는 걔하고 같이 가려고 했어. 걔가 이제 수요일에 퇴근하고 오려고 했다? 왜냐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작년까지는 수요일에 야간 개장을 했어요. 수요일에 야간 개장을 했지만 현재 이 박물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야간 개장을 안 하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6월 14일까지 공공기관들 그 집합 중지됐잖아요. 아마 지금 박물관들 다문 닫았을 거야, 또. 또못 간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 여사친이 엄청 빡친 거야. 아,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 하면서. 그래서 가끔 걔가 그렇게 빡칠 때가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좀 무서워, 솔직히. 무서운 동생이야. 영상을 중간에 내가 모르고 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몇개 먹어보면서 그냥 느낀 거는 약간 담백한 맛인지는 솔직히 나는 모르겠고. 그래, 국산꿀을 담았다고 해요. 국산꿀을 담아서 부드럽고 촉촉하다. 토종 효모로 반죽을 했고 사양벌꿀을 썼다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편의점에서 먹을 때는 아예 이거를 그 데펴 먹으면 되잖아. 솔직히 진짜 원래 약간 호떡 같은 느낌으로 먹으려면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거나 아니면 그 뭐냐 약간 여기에는 그런 팁이 없어요. 뭐 어디다 어떻게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뭐 어떻게 먹거나 이러면 더 맛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좋은데 네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데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데워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오히려 진짜 뜨끈뜨끈한 호떡 맛하고 약간 비슷한 맛이 나려나?
뭐 데워 먹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넣든지 아니면 뭐 찜기에 찌든지 아니면 뭐 팬에다가 뭐 달구든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순 없어서. 이거 들어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성당 갔다 오고 막 이리저리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못 봤어요. 몇 시간 전에 그 윈드포스 씨도 그 현철이 스튜디오 그 뭐냐 게스트 출연을 했던데 야, 부럽더라. 마스터 윈드포스. 패러독스 겐 가장 최근에 패러독스 클리어 했죠. 가장 최근에 패러독스 클리어 했고 지금 그 오리잉 씨가 유일하게 1949로 마스터를 땄죠. 1949로 마스터 딴 사람 아직 한 명인데 근데 사실 군대만 아니었으면 아마 그것마저도 빅뱀제시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군대 때문에 이제 빅뱀제시가 그 입대 전에 겁나 열심히 1949 열심히 달리다가 1949 열심히 달리다가 결국 못 깨고 갔잖아요. 그래서 못 깨고 갔는데, 근데, 아직까지, 발로 시도한 사람 중에서는 피펜스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발로만 한 사람 중. 그니까 그거야. 오레인 씨도 마스터 하는데 결국은 그거였거든요. 프리덤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부터 1949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는 손 썼잖아. 진짜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손까지 다 써서 클리어. 잠깐. 손까지 썼는데 뭐 일단 안 됐다는 거.
그 오링이씨 깬거 봤잖아요. 혹시 그래가지고 오링이씨가 그 자기가 직접 그 편집해서 올렸던데 SNS로 먼저 인증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해서 올렸던데 그러니까 원래 오링이씨 같은 경우는요 뒷부분은 버텼어요 먼저. 근데 앞부분에서 못 버틴 거야. 그런데 근데 결국 오링이씨 같은 경우는 발로만은 못했지. 내가 보기에 삐펜즈는 발로 할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뭐냐 그 프리덤 한 다음에 그 노트 패턴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쪽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야 손까지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따따따 마지막에 할때 마지막에 따할때 빨리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따따따 이렇게 옮겨서 롱노트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효를 했지. 거기가 두 번째 스테이지 플레이에서 깬것 같던데,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깼는데,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클리어를 어쨌든. 아. 그러니까 그 거기를 이제 살짝 바꿔줘야 된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쪽만 중간에 롱노트가 살짝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뭉개버린 거야. 본인이 어디를 이동을 안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발로 그 발로 체중이동까지 해서 깰 사람은 삐펜즈밖에 없을 것 같아. 몰라. 나중에 삐츠는 할지도 모르겠어. 삐츠는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삐펜즈는 안타깝죠. 얘는 하필이면 또 육군도 아니고 공군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군복무가 2년이잖아. 공군은 줄어든 게 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줄어든 게그 2년이어가지고, 그 2019년 12월에 갔으니까, 아마 빨라도 2021년 겨울에 나온단 말이야. 아마 11월? 아마 그때쯤에 나올 것 같고, 근데 보통 이 루틴을 감안을 하면요. 다음 버전이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거야. 다음 버전이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거를 생각을 하면요. 예. 일단은, 뭐냐, 입대하기 전에 각종 스텝 제작 이런 거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패치별로 그 스텝들을 조금씩 공개를 하겠지만, 뭐 하여간 그럴 것 같아. 패치를 그 조금씩 공개는 하겠지만,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마, 다음 버전 때는, 모르죠. 이전 버전 때 스텝을 제작을 해놨는데, 라이센스 허가가 늦게 떨어져서 다음 버전 때 수록이 되는 스텝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내가 보기에 삐치는 게, 왜냐면, 보통 그 약간 그 지금 펌프계에서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펌프계에서 약간 그런 불문율이 삐뺨즈 씨하고 RSS 씨하고 윈드포스 씨이세 명이 깨면 피츠도 깨. 그러니까 약간 가장 당연히 가장 최고 실력자는 삐뺨즈 씨인데 삐뺨즈 씨 다음에 그 실력권에 있는 사람들이 RSS 씨,
윈드포스시 그리고 피치야. 이세 명이야. 그 다음 단계의 세 명이. 이세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 쭉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나코시 패러독스 두 번째 깼던 나코시를 거기서 뺐던 이유는요. 나코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에서만 좀 활동을 했다 보니까 최강자전 때 이제 실제로 내가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나코시하고 그 최강자전 때 나코시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나코시가 최강자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코시 같은 경우는 그거지. 판정보다는 일단은 클리어를 목표로 계속했던 것 같아. 패러독스까지를. 그러니까 나코시 같은 경우는 일단 클리어가 우선인 사람. 그렇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대회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은 것보다는 오로지 스코어 제도인 거. 대회는 오로지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클리어 여부보다는 판정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보통 대회에서는 그 판정 신경 쓰는 것보다 콤보를 길게 있는 게 이기는 데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올 퍼펙트 할 자신은 없어. 근데 만약에 상대가 좀 틀릴 것 같아. 그러면요, 무조건 콤보 빨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콤보 빨로 이기면 될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가끔씩 S를 이기는 A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 S인데 배드가 나오고 콤보가 일찍 끊겨. 그래서 A한테 지는 경우가 있어요. 콤보가 일찍 끊겨서. 그러니까 사실 S를 이기는 A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점수 그 뭐냐 등급 기준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만약에 아무리 올 콤보가 나와도 올 퍼펙트 기준으로 점수가 95%가 안 되면 S가 안 나와요. 반대로 영그레드 1미스 있죠? 영그레이트 1미스 그 마지막 스텝에서 1미스가 나왔다고 쳐? 그래도 S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분명 그런 영그레드 1미스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마지막 스텝을 1미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진짜 올 퍼펙트를 갈 때까지 콤보를 이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 미스 한개 때문에 S가 안 나와서 점수는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펌프에서 점수가 S가 나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 퍼펙트 기준으로 득점이 95%를 넘으면서 동시에 미스가 안 나와야지 S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두 조건을 다 해야 돼. 그리고 아마 더블S 판정의 기준은 그95% 이상인 건 아마 똑같을 거예요. 95% 이상은 똑같은데 더블S고 트리플S는 당연히 올 퍼펙트.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저나 그 지금 이 1시 70분짜리 영상 하나 하고요. 그 160분짜리 영상 하나. 그렇게 두 개의 영상을 지금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업로드 눌러놓고 방송을 켜니까 아직도 업로드가 안 끝난다. 본 채널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보기 채널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80분짜리, 70분짜리 영상은 그냥 떠든 영상이고, 그 다음에 그 160분짜리 영상은 원래 지난밤에 뭐냐, 마법사 기록 한번 다시 해보려고 두 바퀴를 돌렸는데 둘다 기록이 안 나왔어요. 두 바퀴 돌려봤는데 기록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 다시 보기 채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웠던 거는요, 딱그 마지막 마법사 들어갈 때까지 몇초 빨랐거든요. 그몇초 빨랐는데 거기서 링 잡는 거 실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록 경신을 못했어요. 그쵸? 당분간 공공시설 이런 데 가기가 지금 힘드니까. 사실 그거예요. 지금 그 이번에 그 코로나 오고 나서요, 내가 펌프 영상을 한 달에 한번 찍을까 말까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못 찍어요. 거의 두 달에 한번 찍나? 응. 보통 패치 한번 나오면 한번좀몇 코인 몰아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시간차를 좀 두고 올리는 거지. 아, 지플렉스에 와요? 아, 부천. 그, 뭐냐, 걔도 거긴 양반이에요. 여러분, 노량진 알죠? 정인 오락실. 그, 뭐냐, 아프리카 TV의 그 고인물 게임자전 나오는 그 고전 게임 BJ들 보면 알겠지만요, 그 고전 게이머들의 성지 중에 하나가 그 정인 오락실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노량진 고시촌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고인물들의 그 놀이터가 정인 오락실이었는데, 이번에 그 정인 오락실 들어갔던 사람들 다 선별진료소 지금 가고 난리 났잖아. 그래서 확진자가 정인 오락실을 거쳐 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인 오락실 들렀던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이제 또막이 시국에 오락실 간다고 또 낙인 찍힌 사람들 또 생길 거야. 아니, 그럼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그래요. 물론 개인의 취미 활동까지 막을 순 없는 거야. 사실 오락실은 집단 행동은 아니잖아요. 집단 시설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응. 집단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곳이 오락실이에요. 개인이 가는 거거든. 그런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현추리 스튜디오는요, 진짜 타이밍 제대로 잘 잡은 거예요. 딱그 코로나 엄청나게 그 터질라는 그 시점에 아예 뭐냐, 그 아마 그 허니호님 집 근처에 그 상가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아예 스튜디오 차려놓고 거기다 펌프 기계 플렉스 한 거잖아. 그 펌프 기계만 천 몇백만 원 하거든요, 최신 기계가. 물론 기계를 조금 예전 거를 하고 그 뭐냐, 하드 소프트웨어만 최신으로 넣어놓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온전한 기능을 다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그 별도의 인식 장치 이런 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 그 카드를 쓰려면 LX 기계 이상은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LX 기계가 써먹긴 좋지. 근데 이제 그 기계를 이동시키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의 펌프 기계들은요, 그 기계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계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뭐 아프리카 TV 뭐 프리갑 스튜디오 이런 데서 뭐 대회하고 이럴 때막그 바퀴로 실어 나르고 뭐 이런 거할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TPF 때도 그 TX 기계 썼어요. TPF 때도 그때는 LX 기계가 공식으로 출시가 안 됐을 때니까, 2016년이었으니까. LX 기계가 2017년 3월에 처음 나왔죠. 그때 LX 기계를 처음으로 일반인한테 공개한 곳이 지플렉스고, 내 홈구장이고. 근데 그때 이제 지플렉스 그 개장을 했을 때
경기장이 개장을 했을 때. 근데 사실 LX 기계는 2016년 여름에 WPF 때 그때 대회용 기계로 쓰기는 했어요. 그때 이제 대회용 기계로 한번 선을 보였지. 뭐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때 이제 선을 보였던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선을 보였던 곳인데, 아마, 근데 이게 TX 기계가 피에스타 2때 나왔거든요? TX 기계가 피에스타 2때 나왔고, CX 기계가 피에스타 시리즈 때 나왔어요. FX 기계가 NX 시대 때 나왔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기계가 옛날 머신들로만 계속 있다가, NX 시리즈 때 FX 기계가 나오고, 피에스타 시리즈 때 CX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에스타 2때 TX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프라임 2 시리즈 때 공식으로 이제 LX 기계를 쓰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데이터 나온다고?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아. 스마트폰 인식을 하려면요, 스마트폰이 그 기능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능을 신청 안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그 스마트폰은 사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USB 썼다가 카드로 간 이유가 원래 USB가 만 원이 넘었잖아요. 내가 USB 잃어버려 가지고 그뭐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 USB 잃어버려 가지고 그뭘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피에스타 2 때쯤에 USB 잃어버렸어요. 그 NX2 때부터 썼던 그 USB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 나중 그래서 내가 프라임 1 때까지는 내가 USB를 못 쓰다가 프라임 2 때그 카드 사면서 그러니까 카드로 간 이유가 그거예요. 단가가 싸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카드로 갈 거예요. 그 카드 태그 하는 걸로.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럴 거고, 카드. 아이고, 나도 나중에, 진짜 뭐, 나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방송하는 거 말고, 게스트 섭외를 위한 그 스튜디오를 또 만들면, 게스트를 여러 명 섭외할 수 있는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철구님도 그렇고, 김봉주님도 그렇고, 막, 몇몇 메이저 BJ분들은, 아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잖아요. 감스트님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막, 모르겠어. 아마 스튜디오를 차리는 시점은 나중에 뭐, 진짜, 편집자를 고용을 해야 될 정도로 바빠질 때쯤이나 아마 스튜디오를 차리겠죠. 편집자를 고용할 정도로 바빠지면 스튜디오를 차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스튜디오에다가, 뭐, 편집자도 좀 많아지고 하면, 나름의 그, 사내 복지시설, 그, 뭐냐, 회사 복지라, 그 사내 복지시설 차원에서, 펌프 기계를 플렉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소재로도 좀 쓰고. 그러면 그때는 플렉스를 해야지. 그때 이제 플렉스를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그 아무래도 그 기기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서는요, 그 자기가 기계를 직접 사서 그걸로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못 봤대요. 근데 일부 기업에서는요, 그 사내 복지로 그 사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기 미국 가면 그 제이보이하고 그 삐츠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집인지 자기 스튜디오인지 모르겠지만 펌프 기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렇게 플렉스를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펌프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던 사람들 중에 홈케이드를 하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현츠리 스튜디오가 생기고 나서 제이보이는 자기 집이야. 그거 확실해. 왜냐면 삐츠는 내가 보기에 아니면 자기 집이 그렇게 넓을 수도 있어. 그 삐츠 보니까 애도 있더만. 삐츠 아기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 자기가 그 집이 집 자체가 그냥 그 넓은 곳에 그냥 집그 단독주택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다 스튜디오를 차려놨을 수도 있어요. 뭐그 자세한 거는 삐뺨즈는 알겠지. 삐뺨즈는 거기 가봤거든. 삐뺨즈는 그 피츠 기계에 가가지고 거기서 둘이 배틀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기념으로 삐츠도 나중에 한국 놀러 온적 있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그 내로라 하는 그 펌프 유저들하고 같이 놀다 갔잖아. 지플렉스도 왔었어. 근데 나는 그때 삐츠를 내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 내가 못 갔거든. 몰라. 내가 만약에 그 삐츠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면요. 그랬으면 진작에 나는 그내 유튜브 채널에 그 미국 펌프 챔피언 삐츠를 만나다 해가지고 이미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겠죠. 왜냐면 그럴 만도 해. 나는 내가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그런 관련 표현은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진작에 영상이 올라갔겠죠. 원래 유튜버들은 그럴 때 모기 빨아먹어야 돼. 모기 핏발듯이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못 갔어요. 그때 못 갔었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익시더즈가 그팀 단위로 그 익시더즈라는 팀이 있어요. 그 익시더즈 팀이 아마 팀 차원에서 홈케이드를 꾸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요. 완전 고급 수단으로 잘 되진 않아요. 내가 뭐냐 내 영어 회화 수준은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그 영어 교양 수업 알잖아요. 영어 회화 수업. 영어 회화 1, 2. 영어과하고 의대는 영어 회화 3, 4를 듣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영어 회화 그 수준이 대학교 교양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아주 뭐 그렇죠. 뭐 아주 뭐잘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나는. 그렇고 어쨌든 뭐 나름 뭐 대화를 할 만은 하겠지.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뭐냐 어쨌든 그래서 삐츠 같은 경우는 근데 삐츠가 좀 약간 말이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하더라. 삐츠하고 제이보이하고 둘다 욕은 좀할줄 알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 방송에서 내가 욕은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글 욕보다요, 한글 욕도 요즘은
나름 그 필터링 되는 게 많은데, 영어 욕은요, 100% 노란 딱지예요. 영어로 비속어 나오면요, 노란 딱지 바로 떠요. 내 채널이 아무래도 노란 딱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 노란 딱지라는 요소를. 왜냐면, 노란 딱지를 먹는 순간, 그 채널에는 그 영상에는 광고가 안 붙어요. 광고가 아예 안 붙어서 영상 조회로 인한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그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광고를 스킵하는 유저들 있죠.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시청자가 그 영상을 봤을 때 하고요. 아니면 그 멤버십 가입한 사람이 보면 수입이 나와요. 하여간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멤버십을 이거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멤버십을 열수 있는 최소 자격은 돼요. 나는 그 월간 정기 후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 자격은 통과를 했는데,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구독자 3만 명이에요. 근데 그 게임 카테고리 동영상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가면 천 명만 넘어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제 구독자 숫자는 일단은 네 자릿수라는 것만 알려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서 사이예요. 아직 다섯 자리는 안 됐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지. 아직 다섯 자리가 안 됐다 보니까 이거 멤버십을 받기에는 조금 약간 그 힘이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제 채널은 그 약간 그냥 구독 눌러놓고 영상을 그때그때 일일이 다 챙겨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장르만 시그니처로 골라보는 채널이 원래 그래요. 그 시그니처 채널의 특성이 좀 약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는 해. 그래서 특정 장르에 따라서 조회수가 좀 이리저리 갈리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요, 최근에 2년 전에 올렸던 영상이 되게 재조명이 되고 있더라고. 그 2년 전에 제가 그 월드컵 결승전 보기 전에 그 발칸반도의 역사 이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발칸반도 하니까 갑자기 재조명을 하니까 은근히 그게 조회수가 많더, 그 조회수하고 조회 시간이 많더라고. 발칸반도가 약간 그런 데라 그런가? 그 현재 유럽 대륙에서 정치적으로 치안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곳이 발칸반도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국가가 분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 아마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노란 딱지를 먹었었는데, 나중에 그 교육 컨텐츠라는 거를 계속 막그 입증을 시켜가지고 겨우겨우 노란 딱지는 뗐어요. 근데 이제 노란 딱지 떼고 나서 조회수가 다시 올라가는 건 솔직히 그건 다행이죠. 아니, 어쩐지 최근에 조회수가 다시, 갑자기 막 조회수 시청 시간 막 수입이 갑자기 지난달에 비해서 갑자기 팍 올라간 거예요. 물론 지난달에 좀 망했던 게 있어. 지난달에 구독자가 좀 감소했었거든요. 지난달에 좀 약간 특정 카테고리 쪽에 시청자들이 나를 좀 되게 막좀 완전히 뭘 몰아붙였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구독자가 일시적으로 줄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카테고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다 그나마 악플 달았던 사람들 중에서 내찐 구독자는 없었어. 그래서 사실 구독자 수가 그렇게 빨리 느는 것보다는요, 사실 나한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좀 카테고리별 컨텐츠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카테고리별 컨텐츠 퀄리티 자체는 다른 엔간한 유튜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실 나는 그게 약해요. 내 개인의 캐릭터가 좀 약해.
내 개인의 캐릭터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 게임 유튜버가요. 그 캐릭터가 확고하게 잡혀 있으면 구독자가 팍팍 빨리 늘수 있는데 그냥 게임 영상만 올라오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는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게임 방송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게임하면서 막, 응? 그냥, 예를 들자면, 실수해서 막 죽었을 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항상 그럴 순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요. 막 이렇게 막 리액션을 일일이 막 이렇게 할수 없어요. 막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 리액션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방송 스타일이 되게 그냥 막 그냥 그막 이런 조용한 목소리를 가는 스타일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 이제 조용한 스타일로 방송을 하려면 아싸리 이제 조그만 소리까지 미세하게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필요하죠. 차분한 목소리의 경우는 마이크가 중요한데, 뭐, 근데 그렇게 되면 나아지려나? 글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내가 좀 따로 나가 살게 된다면요. 방음 부스 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JJ님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자기 꽥꽥 소리 질르려고 그 공간에다가 방음 부스를 좀 세게 깔아놨던데 그렇게 부스 까는 거 말고 그 벽에다 접착식으로 붙였다 뗄수 있는 그런 방음 그 흡음재 이런 거 있잖아요. 벽에다가 흡음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흡음재를 붙이면 좀 나을 것 같아. 좀 흡음재를 붙여서 그러면 흡음재를 붙이면 좀그 방송 텐션을 좀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목이 좀 빨리 많이 가겠죠. 난 누구처럼 막 목소리 꽥꽥 삑사리 내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약간,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목소리가 꽥꽥 지르시고 싶진 않고, 다만 이제, 그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좀, 벽에다가 흡음재를 붙여놓고 방송을 하면, 약간 이제, 스포츠 중계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약간, 중계 텐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중계 텐션이 올라가면서 좀 약간 리액션도 좀 해주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돈이 들겠지. 결국 기승전 돈이에요. 아이7하고 RTX 2060? 일단은요, RTX 그래픽 카드는 좀 기다려보세요. 왜냐면, 지금 RTX 2080 Ti가 재고가 많이 안 남은 게, 아마 3080 시리즈가 나올 것 같아. 아마 올해 중에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엄청 급한 사람이 아니면 2080 시리즈는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근데 그냥 RTX 입문을 해보고 싶으면 2060은 나쁘지 않아요. 2060이나 2060 슈퍼는. 그리고요, 그 인텔 CPU 쪽을 할 거면요, 이번에 어차피 그 10세대가 나와가지고, 근데 소켓 바뀌어가지고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여기 CPU가 라이젠 2600이에요. 2600인데, 이게 6코어 12스레드잖아요. 근데,
인텔도 드디어 i5가 6코어 12스레드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인텔 거 쓰려면 메인보드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최신 세대 가려면. 혹시 지금 뭐 쓰는데요?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아니면 그 암드 시리즈를 갈 거면요. 메인보드는 그대로 가도 돼요. 그 소켓 장난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건 있겠지. 옛날 칩셋일수록 새로운 CPU의 성능을 다 지원해주진 않을 거다. i3 8100이면요. 4코어 4스레드.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i3 8100이 i5 7600보다 좋아. 왠지 알죠? 8세대부터 코어가 올라왔잖아. 그리고요. 이제 i7 7700보다요. i3 1300이 더 좋을 거예요. 이번에 10세대부터 i3가 드디어 4코어 8스레드가 돼요. 그리고 뭐냐? 그 i5 1400이 라이젠 3600의 순정보다는 좋아요. 근데 1600K면 그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1400은 못 끌어올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코어가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니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게임을 하려면요. 옵션 타입을 하더라도 최소 6코어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게임은 6코어 이상이고 만약에 게임 방송을 돌릴 수 있는 약간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6코어 12스레드 이상은 돼야지 아무리 이 렌더링을 그래픽카드로 하더라도 이게 조금 잘 돌아가요. 지금 이거 CPU 사용량 십몇 퍼센트밖에 안 하거든요. 아마 근데 이거 작업관리자를 키면 그치 CPU 사용량이 조금은 올라가지. 작업 관리자 키면 조금은 올라가는데, 근데 그렇게 성능을 막 많이 잡아먹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거 2600도, 이거 2600도 2018년에 나온 거거든요? 2018년에 나온 프로세서인데, 내가 이제 올해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딱 코로나 신천지 터지기 직전에, 딱그 직전에 이2600 CPU가 12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몇만원으로 올랐어요. 재고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 2600하고 2600X가 3500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3500은 이제 3300X 나오면서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3500을 사느니 거기서 만약에 게임을 할 거면 차라리 돈을 좀더 써서 3600을 가는 거고 돈은 더 쓰기 싫은데 영상 작업 이런 거 방송 이런 것도 하고 싶다. 돈은 더 쓰기 싫다. 그럴 때 그러니까 약간 방송 송출컴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돈이 없다 하면 그러면 그때 가는 게 2600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 가는 게2600 시리즈고. 하여간, 그렇게 가는데? 근데 사실 이거 2600은요, 다른 게임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배그에서는 좀 똥망이라고 들었어요. 다만, 그건 있어요. 라이젠 3세대 나오기 전에, 2세대도 게임 성능을 어느 정도 바이오스 패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많이 개선은 했어요. 그래서 쓸만은 하다. 그러니까 막 144Hz 모니터 쓰고 이런 게 아니면 쓸만은 하다. 그래서 i5 10세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근데 그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옛날에 6코어 12스레드 쓰려면요. 거기에
그 i5 지금 10세대 CPU의 가격 두 배를 써야 돼요. 그 가격에 i7 8700을 팔았다는 거야.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냐, 지금은 9900K하고 비슷한 성능인데, 1700K가 더 싸죠? 더 싸졌어요. 메인보드가 비싸져서 그렇지. CPU 자체는? 그러니까, 9900K 정도 쓸 가격보다 조금 아껴서 1700K로 똑같은 시스템을 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1700K하고 1900K가 나오면서 또 증명이 된게 있어요. 아무리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쓰더라도요, 어도비 프리미어 시리즈에서는 역시 인텔이다. 그래서 이 어도비 프리미어 시리즈에서는 1900K가 3950X를 거의 뭐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옵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블렌더 같은 프로그램은 진짜 그냥 무조건 코어만 많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는 투컴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뭐냐, 암드컴은 송출용이지. 송출용 또는 방송 안할때그 영상 렌더링용. 그두 컴퓨터를 연동을 시켜놔야지. 해가지고 서로 그 방송,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니? 그 프로파일? 그 프로젝트 그 로그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로 공유하면 되거든요. 파일을. 그거를 뭐냐, 그 공유 드라이브 상에다 걸어놓고 영상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컴 가게 되면 나중에 그 뭐냐, 드라이브 공유 이런 건좀 필요해요. 그런 건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뭐냐, 그래서 만약에 투컴으로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이쪽 컴에서는 뭘 열심히 업로드 이런 거를 해놓고 있고, 다른 컴퓨터는 송출을 하는 거지. 뭐 하여간 그렇게 만들어 보고는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다안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팬데믹이 너무 장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제가 전화요금을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전화요금을 3분의 1로 줄이게 되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게몇 가지가 생겼어요. 일단은 그동안 가요를 멜론플레이에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스트리밍권을 정기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방송에서는 가요를 안틀 거예요. 펌프 동영상에서나 아마 가요가 흘러나올 수는 있겠지만, 엔간하면 가요 안틀 거고, 그래서 그냥 영상 작업할 때 쓰는 브금들로 그냥 다 대체해버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 영상을 온전히 풀로 다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유튜브로는 안 트는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테스트는 해봤어요. 그 OBS가 워터마크 안 붙는 건 좋은데, OBS는 아마 OBS 같은 경우는 그 동시 송출이 아마 안될 수도 있나 봐. OBS는 동시 송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라이젠 2600에 지금 GTX 750Ti예요.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GTX 1660 슈퍼면 한번 생각은 해봤을 거야. 그랬는데 어쨌든 엑스플릿을 깔아봤어요. 근데 이 프릭샷에다가 엑스플릿 브로드캐스터를 한번 연결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프리카 TV 쪽으로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영상만 전달되지. 그래가지고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버그가 생겨가지고, 원래 하는 그 세팅대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본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유튜브로 테스트 방송을 최근에 켠적 있어요, 지난주에. 유튜브로 테스트 방송을 켠 적이 있었는데, 그냥 어차피 뭐 기록도 안 나왔고, 그냥 별로 뭐 없어가지고 그냥 다시 보기 안 남기고 지웠는데, 아마 유튜브로 방송을 틀어도 거기에다가 유튜브 방송 종료를 해도 다시 보기를 거기서는 거기서는 공개를 안 해놓을 거고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로 가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엑스플릿이 내가 유료 결제 안 했어요. 근데 유료 결제 안 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엑스플릿으로 유튜브에서 송출을 하는 동안 녹화가 안 돼요. 송출하고 녹화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유료 결제를 안 하면. 그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런 유료 결제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일단은, 그리고 솔직히 이 2600 CPU에다가 램 16기가에다가 그래픽 카드 좀 후진 거를 껴놓고 두 플랫폼 동시 송출 안 해준대 아마 무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시 송출을 할 거면 아마 그러면 좀 업그레이드를 좀더 하고 틀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 송출하면 또 불편한 게 있어요. 일단은 그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렇고, 동시 송출을 하게 되면요, 플랫폼별로 시청자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만약에 게임 컨텐츠면 사실 플랫폼별 시청자들의 그 공감도 격차가 그나마 적은 게 게임이에요. 근데 다른 컨텐츠를 하게 되면요,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의 컬러가 다르고 유튜브 시청자들의 컬러가 다르고 트위치 시청자들의 컬러가 다르고 카카오 TV 시청자들의 컬러가 다르고 네이버 TV 시청자들 다르고 페이스북 시청자들의 컬러가 또 달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SNS 방송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방송은 지인들이 보잖아요. 사실 지금 엑스플릿에다가 연계 세팅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까지는 해놨어요. 트위치는 내가 거기서 방송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그런데 그렇게 여러 플랫폼을 동시 송출을 하게 되면 그 시청자들의 컬러를 일일이 다 맞춰주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방송 화면에 채팅창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다 각자 자기가 보는 플랫폼에 있는 올라오는 채팅들만 보지. 그렇다 보니까 방송하는 사람하고 시청자들하고 좀 소통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시청자 수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통보다는 보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면 그러면 동시 송출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컨텐츠가 아니면 사실 한 플랫폼만 트는 게 좋지. 그리고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잖아요. 스포츠 중계권이 플랫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이 있는 경기의 소스를요, 다른 플랫폼으로 송출하는 게 금지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시 송출은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다른 방송은 동시 송출해도 상관없어요. 아직 내가 배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배비는 모든 방송을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켠 상태에서 다른 플랫폼을 같이 내보내는 건 금지예요. 아프리카 빼고 다른 플랫폼 다 동시에 트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즈레님이 최근에 배비를 내렸잖아요. 동시 송출하려고. 동시 송출하려고 배비 내린 거고. 근데 이제 사실 게임하는 분들은 그래요. 게임이 주로 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 플랫폼을 켜는 게 유리한데, 사실 그거는 컨텐츠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일단은 스포츠 중계를 다른 플랫폼으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김병지 해설위원이 아직까지 동시송출을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병지 해설위원은 그 축구 경기 중계할 때요, 아예 경기 화면을 그 방송 화면에 안 내보내고, 그냥 자기들끼리 경기 화면, 다른 데 화면 켜져 있는 거를 보면서, 원래 그 김병지 해설위원은 자기 혼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패널들이 많잖아요. 그 패널들이 많아서 패널들끼리 그거 보고 그냥 얘기하면서 시청자들한테는 경기 영상은 알아서 보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방송을 하죠. 김병재 해설위원은 그렇게 하고, 그 서영욱 해설위원이 얼마 전에 배비를 달았는데, 서영욱 해설위원도 1비일 때는 그 경기 중계 빼고는 다 동시송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박문성 해설위원은 지금 어차피 팝이니까. 그래서 사실 스포츠 중계 자체가 동시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러면 스포츠 중계하는 BJ들은 그 플랫폼 안에서만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플랫폼을 제일 메인으로 잡아두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플랫폼의 시청자들은 약간 그럼 소외된다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사실 내가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지금 뭐 만약에 장비가 돼가지고 유튜브를 동시에 튼다고 쳐요. 유튜브를 동시에 틀면요, 태생적으로 유튜브 쪽이 유저가 더 많기 때문에 유튜브 쪽이 시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나도 아프리카 TV 질차 탄 사람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한 두세 배는 더 많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두세 배 이상은 더 되는, 두세 배 이상도 훨씬 더 되는 그 구독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청자 인원수 차이가 갭이 클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은, 네, 좀 약간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외의 갭이 커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송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어떤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든 유튜브에다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려놓는 게 거의 약간 필수 코스가 돼버린 이상,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를 동시에 켠다, 아니면 뭐 트위치하고 유튜브를 동시에 켠다, 이런 것까지는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TV하고 트위치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켜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 이런 경우는 있어요. 러너님하고 꽃비님 부부가 아프리카 TV랑 트위치를 동시에 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게임 방송을 할 때는 그냥 각자 것만 키는데, 그 부부가 같이 방송을 할 때는 두 플랫폼을 같이 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러너웨이, 그 오버워치 구단이 있잖아요. 그 구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오버워치 대회가 트위치에서 안 열려요, 지금. 그래서 대회가 아프리카 TV에서 열리게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트위치로 중계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러너님하고 러너웨이 그 선수들이 아프리카 TV로 다시 간 거예요. 꽃비님은 트위치에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부부동방 방송을 할 때 보니까 계속 두 플랫폼, 그 러너님의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꽃비님의 트위치 방송을 같이 켜더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요, 두 플랫폼끼리 서로 막 싸운다. 아주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서로 플랫폼끼리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래요.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갈아탄다는 거하고 동시송출을 한다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든 성배예요. 그래서 독이든 성배고, 그래서 사실 BJ나 스트리머들이 유튜브를 동시에 켜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죠. 애초에 다른 플랫폼을 팠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유튜브만 켜겠지만, 그리고 사실 유튜브는요,
오히려 좀막그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처럼 그 데일리 스트리머들한테는 좀안 맞는 플랫폼이에요. 거의 매일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좀안 맞는 플랫폼이야, 거기는. 그렇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계속 이 스포츠 중계라는 컨텐츠를 포기를 안할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비를 달면 또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하고 방송을 따로 켜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사실 방송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대균쌤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막뭐 게스트 방송 이런 거, 게스트 방송할 땐 약간 그 이슈 방송 잘 되고 하니까 다른 방송 때 시청자가 안 나오더라도 대균쌤은 계속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균쌤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 방송도, 근데 대균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습관적으로 계속 그 여러 플랫폼을 한 플랫폼에서 좀 약간 되게 긴 시간으로 뽑는 게 시청자들 유입엔 더 좋은데, 막 여러 플랫폼은 막 페이스북, 유튜브, 아프리카 TV 뭐 이러면서 그 인스타그램까지 막 여러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막 시간대별로 계속 막 바꾸는 거야, 플랫폼을. 그래서 솔직히 좀그 점은 좀 아쉬운 게좀 없잖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그거는 내가 나중에 그 대균쌤이 방송을 끄고 있을 때 그건 한번 제가 대균쌤 만날 일이 있을 때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그 대균쌤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은 저보다 좀 많은 편이고, 근데 대균쌤이 사실 유튜브 구독자는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아니, 나 구독자 숫자는 조금 많을진 모르겠는데, 약간 영상에 대한 약간 반응?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간 그 영상에, 하나의 영상에 대한 그런 시청 시간? 이런 건 저는 그 약간 긴 영상에, 그것도 컨텐츠를 지닌 긴 영상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제가 대균쌤보다는 시청 시간이 많을걸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점이 있어서는 한번 차라리 그러면 이제 플랫폼별로 요일을 정해서 틀어보는 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따로 송출할 거면, 따로 송출할 거면 아예 플랫폼별로 요일을 정해서 트는 거예요. 플랫폼별로 요일을 정해서 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TV의 배비가 되거나 이제 트위치의 파트너가 된다 하면, 아 근데 트위치 파트너가 그거다. 아프리카 TV의 팝이랑 똑같다. 왜냐면 트위치 파트너가 되면요 다른 플랫폼 방송을 못 켜요. 그래서 그 트위치 파트너십 이런 거를 신청을 안 해놓으면, 그러면 동시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게임이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트위치는 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트위치 쪽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근데 주변에서 요즘 막 방송한다고 하니까 다들 트위치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방송 컨셉 이런 거는 그냥 그 확고하게 설정은 못한 채 그냥 아프리카 TV만,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방송, 어떤 컨텐츠를 할지는 저는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냥 애초에 방향은 잡았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캐릭터가 약해가지고 약간 그 캐릭터 키우는 거? 그런 내 캐릭터 이미지를 키우는, 약간 내 캐릭터 이미지를 키우는 그런 방안을 좀 약간 찾아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약간 캐릭터성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컨텐츠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제일 좋기는 해요. 약간 좀 캐릭터를 뭔가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근데 그 캐릭터가 좀 약하다는 거? 뭐 그렇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막그 뭔가 규칙적으로 방송을 켤 생각은 없어요. 아니면 근데 유튜브는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슈퍼챗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최초 공개? 최초 공개를 가끔씩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최초 공개는 이제, 근데 최초 공개는 그때 해야지. 그제 유튜브 채널 그 시청자들의 그 평균적으로 이용 시간대가 제일 많은 시간대를 한번 딱 잡아가지고 그때 좀 뭔가 제대로 뭔가 컨텐츠 하나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거를 그 시간대에 최초 공개를 해야지. 그때 최초 공개하면서 봐야지.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최초 공개를 그렇게 써먹을 생각은 있고. 어쨌든 그 전화요금을 아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금제를 줄이니까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거는 데이터 사용량이 아마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헤드폰으로 야외에서 방송을 켜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동안은. 내가 나중에 좀더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좀더 많이 써도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는 돈 많이 생기고 그러면 아예 그때는 투폰 가야지. 그럴 때는 아예 이거 통화폰은 데이터 사용량 그대로 냅두고 방송용폰은 그 아예 데이터를 좀 빠방하게 해놔가지고 방송용폰으로는 그거 해야지. 방송용폰으로는 데이터 빠방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모바일 방송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예 폰을 하나 따로 사가지고 그래서 하려고요. 폰을 하나 따로 사가지고 사실 그게 필요해요. 폰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방송하는 동안에 자기한테 오는 연락을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용 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용으로는 안 쓰는 거지. 오로지 데이터 사용용으로 쓰는 거지. 그거에 맞는 요금제가 또 있겠죠. 맞춤형 요금제를 가야지, 그럴 때는. 그래서 아예 맞춤형 요금제를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폰으로 가야죠. 언젠가는. 근데 내가 지금은 야외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할 거나 아니고, 사실 내가 야외에서 촬영하는 게 있어봤자, 펌프 동영상 찍거나 아니면 그 역사 유적지 찍거나 뭐 전시관 가끔 찍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시관 안에서 기본적으로 방송은 힘드니까 영상 촬영 이런 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예, 이제, 방송은 이제 데이터가 나가니까, 그냥 데이터를 포기를 하고, 아예 영상 촬영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전부 다. 대신에 그건 가능해요. 이 모바일 방송은 60프레임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카메라 어플로 촬영을 하면, 이 후면 카메라는 60프레임 되거든요? 전면은 안 돼요. 갤럭시 S7은.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폰들은 아마 전면 카메라도 막 60프레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화질 촬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야외 촬영을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안 쓰는 그런 녹화로 대체를 할 거고,
하여간 그렇게 채널 운영이 개편이 될 거예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때문에 이렇게 개편이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다시 그거는 회복을 할 거고요. 지금 원래 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약간 문화유산 답사 이런 거 코스를 한번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코스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6월 14일까지 그런 관람시설 이런 거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관람시설 이런 거못 들어가지. 그리고 이게 6월 14일 이후에 끝난다고도 장담은 못 하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인 게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트는 영상들도 가끔씩 이제 영상 작업할 때 써먹는 그 브금들 중에서 그냥 돌려 트는 거예요. 그냥 돌려 트는 건데 나중에 플레이리스트 모아놔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음원들로 틀어버리면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도 그 약간 그냥 저작권 문제를 신경 쓰는 영상은 펌프 영상밖에 없을 거니까.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몰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냈지 뭐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방송 아마 다음 방송 한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틀 수도 있고 아니면 11시 반? 11시 40분? 한 그때쯤에 틀 수도 있어요. 그 시간대쯤에 트는 이유는 그 몬스터 슈퍼리그 제가 하는 모바일 게임이 몬스터 슈퍼리그가 6월부터 혼돈의 탑이 확장이 돼요. 기존에 제가 지난 3월에 그 100층짜리 한번 방송에서 정주행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20층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번 6월부터 120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부터 대기 타고 있다가 6월 1일 0시가 되는 순간부터 세계 최초로 혼돈의 탑 120층 공략을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나름 세계 최초 방송이야. 세계 최초로 올라갈 거예요. 아, 물론 나보다 빨리 끝내는 사람들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방송 끝나고 바로 올릴 거거든. 방송 끝나고 바로 올릴 거라서 뭐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딱히 없어요. 설마, 근데 120층 못 들을 수도 있겠다, 사람은. 근데 괜찮아요. 에너지가 철철 넘쳐 흘러서 몇 번이고 할 거야. 아마 밤을 새더라도 할 수도 있어요. 밤을 새고 아침이 되더라도 할 수도 있어. 어차피 편집된 영상으로 그본 채널에 올라갈 거고, 그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은 무편집으로 올라갈 거니까. 아, 이건 그래서, 아, 그러면, 혼돈의 탑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오늘 밤에는 여기서 좀 쉬고, 뭐냐,
그 혼돈의 탑 올라갈 그런 체력 비축을 좀 해놓고, 그 오늘 좀 충분히 쉬고, 그래서 오늘 밤부터 그 모바일 게임 방송으로,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방송인데 어차피 여기에다가 화면에다 녹스 플레이어 띄워놓고 할 거고요. 화면에 녹스 플레이어 띄울 거고, 그래서 화면에 녹스 플레이어를 띄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로마키 써가지고 아마 하겠죠. 크로마키 써가지고 할 건데,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중간에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정주행 올라가는 동안 뭐, 토크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네, 체력 비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면, 네, 오늘 밤에 좀 약간 그 대기 타는 방송 해가지고, 혼돈의 탑은 0시부터 올라가는 걸로, 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네, 오늘 밤에 만나요. 잘 자요.